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일생일대 위기를 만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꾀가 많고 권모술수에 능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성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나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배가 고플 것을 알고 맛있는 팥죽을 써가지고 형을 유혹을 해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그 장자권을 삽니다. 또 눈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어두워진 그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네가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가지고 오라. 그러면은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노라고 할 때 축복권자인 아버지가 형을 축복해버리면 자기가 축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가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굉장히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또 자기는 털이 없고 형은 매끈매끈한데 이 손에다가 털을 붙여가지고 목소리를 연습합니다. 형의 그런 어떤 목소리로.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가서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결국에 그것 때문에 어디 형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이제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형이 무서워서 거기서 아주 먼 하란 땅 외삼촌 집, 외갓집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야말로 강적을 만나요. 그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도 더 꾀가 많고 아주 단수가 그런 높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제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은 그 딸을 주겠노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어때? 첫날 밤을 지내놓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눈이 안 좋고 더 못생긴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따졌더니 여기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서 그랬다. 다시 7년을 네가 라헬을 위해서 고생하면 동생을 주겠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7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품삯을 정해놓고 품삯대로 줘야 되는데 10번이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품삯을 입힌 게 접힌 게 하면서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도저히 이제 자기의 힘으로는 이 외삼촌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인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이 짐승들이 물 먹으러 올 때 교미를 하는데 거기다가 갖다 네가 기도하고 놔두면은 이제 그게 다 얼룩 있는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진 것이 날 거라고 가르쳐 주시대.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 나 이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어때요?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아 이놈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가 되고 사업이 크게 번창을 했는데 안 되겠군. 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품삯을 1년에 몇 마리씩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이 짐승들이 새끼를 낳으면 거기서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만 저에게 주세요. 이 머리가 좋은 라반이 보니까 아니 검은 것에서 검은 것이 나고 점 있는 거에 점 있는 거 나는데 그건 몇 마리 되지 않거든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나. 아마 속으로 이놈 되게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머리가 안 좋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것은 쫙 며칠 길을 뛰어서 멀리 떼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이 교미를 하면 거기서 검은 거나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나올 수도 있는데 떼어놓으니까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 가르쳐 준 대로 가서 기도하고 짐승들이 와서 물 먹으면서 개울가에서 교미를 할 때 이
신풍나무, 살구나무, 보드나무 껍질을 벗기는 걸 놓고 탁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한 놈은 전부 다 어떻게 돼?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와가지고 이제 몇 년 사이에 이 야곱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라반은 소유가 줄어들게 됐어요. 어느 날 외삼촌의 얼굴을 딱 보니까 눈빛이 달라요. 저러다가 나를 죽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외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가 있을 때 다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삼촌 모르게 하여튼 얼마나 도망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외삼촌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이제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 야곱을 건들지 마라. 건들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니까 건들지 못하고 이제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절대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이제 서로 그 가지 않기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돌무더기를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4명의 그런 아내와 11명의 자식과 그리고 수많은 소떼와 양떼와 이런 짐승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금요환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우리가 고향에 돌아오면 뿌듯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기쁠 건데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왜? 자기가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걸 알기 때문에 그 한 짓이 있으니까 이게 형이 마음에 그게 안 풀고 있으면 어쩌지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가까울 때 거기서 사람을 형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야곱이 형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갔다 온 그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형 에서가 당신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더니 바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처자식, 어린 처자식들을 달리고 있지 또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있지 일생일대의 최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자기의 모든 20년 동안 모은 소유와 처자식과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이 말씀에는 그 위기 가운데서 힘이 두렵고 답답해서 어떤 이제는 머리를 써도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얍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지난날 잘못했습니다. 나를 형에서의 칼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몸부림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딱 보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야곱이 예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려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씨름하고 씨름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쩔뚝거리면서 보니까는 형 에서가 벌써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자기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날이 밝아오는데 아 죽었구나 하는데 어때 형 에서가 자기를 보더니 달려와가지고 끌어안고는 죽이려고 달려왔던 형이 그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는 막 울면서 사랑하는 동생아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 인생 일생일대의 최대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가 여러분 그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 말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행복한 가정, 그런데 이 가정의 어떤 문제로 인한 위기, 또 직장생활에서 실직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사업의 파산의 위기나 또 내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신앙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입니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저하고 아주 친한 그런 전에 우리 교회 지을 때 정말 수고를 많이 했던 소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소장님이 명절이라고 저하고 이제 항상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 있는데 선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소장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잘 지내요? 그리고 사모님 어떻게 잘 지내냐고 그랬더니 아 지금 어디 지금 장성 어디서 지금 무슨 초등학교인가 그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대요. 병원에서 건강검진한 그 병원에서 내일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별로 이제 안 좋죠. 그래 내일 이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식도암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게 판정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그런 그 사모님이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큰 충격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질병이 내게 찾아와서 내 인생에 크나큰 건강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잘 나가던 회사가 어떤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경기 침체로 잘 되던 사업이 부도의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결혼 생활이 파경의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좋았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인간관계 위기 또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로 가정의 위기 또 신앙의 위기 등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이 위기는 나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아 이러다 내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혹시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대부분 부정적으로 그 위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란 무엇입니까? 위기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위기는 여러분 위험하지만 그것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된 사람도 있고 그 위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변에서 또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위기를 바꾸어서 더 큰 성공으로 더 큰 업적을 쌓고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위기를 만난 기회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도 보았어요. 부산에 가면 포도원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김문은 목사님하고 아주 스피치에 탁월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부교육자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고신대 병원에서 원목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산의 그 포도원 교회는 그 교회가 원래 건축을 하려고 건축원금을 모아놨었는데 이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잠깐만 이걸 막고 돌려와야 되겠다 했는데 안 되고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큰 이제 문제에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교회가 막 엄청난 이제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진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혀 이런 부교육자로서 어디 가서 해본 경험도 없는 이 김문은 목사님이 고신대 원목이었는데 그 병원에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교회가 그야말로 크나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서로
내 탓하면서 싸우지 않고 이 교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영감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이제 김문우 목사님이 전도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그런 뭐 동호회 비슷한 전도팀이 많아요. 등산 전도, 수영,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탁구 좋아하는 사람은 탁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모임을 만들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교회 오면은 무슨 이 건축원금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전도.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돼? 막 전도에 오를 하는데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 아멘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게 건축원금 문제가 아니죠.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그 교회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데 땅을 사가지고 또 몇천 명 들어가는 큰 교회당을 지었어요. 위기가 그 교회는 뭐가 된 거예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으면 이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위기를 어떤 기회로 삼아야 이 인생의 위기가 나에게 내 인생의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려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기를 기회로인데 어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내 인생의 위기가 내 인생의 유익과 축복이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 신앙을 가질 기회로 삼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바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의학으로 고치지 못할 무서운 질병,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많은 문제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믿으라면 야, 내 주먹을 믿어. 너 같은 것들이야 믿지 나는 안 믿어. 이랬던 사람들이 죽을 병이 걸려보세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인간이 초라한 존재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인간이 정말 그 자기가 그렇게 잘난 체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내가 만난 인생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 근데 그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여러분 배부르고 등대 쓰고 아무런 문제 없으면 교회 나옵니까? 거의 그런 사람은 교회 안 나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거의 99%가 교회 나와요. 공허할 때, 만족이 없을 때. 그때 왜 내 인생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자고 교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더니 보니까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어서 무슨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없었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겠어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인생의 위기가 나에게 불행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위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더니 그 인생의 위기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위기를 내 힘으로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면 이 위기를 신앙을 가질 기회로 삼으면 이 위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어떤 기회로 삼아야 이 위기가 나의 인생에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됩니까? 두 번째, 내 인생을 돌아보고 재정비하고 새롭게 할 기회로 삼으면 이 위기는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근데 인생 위기를 만났어. 가정의 위기나 또 사업의 위기나 인간관계 위기나 신앙 위기,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잠시 멈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내가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나?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끊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정비하고 새롭게 할 기회로 삼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끊어야 될 것은 과감히 끊어버리고 고쳐야 될 것을 고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은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계속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이 너무 담배를 좋아해. 그 아무리 끊으라 해도 못 끊어. 근데 가니까 어때요? 딱 사진을 찍어보는데 엑스레이 보더니 어때? 굉장히 폐가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대로 가면은 아주 생명에 큰 어떤 어려움을,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술을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못 끊었어.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딱 찍어보더니 어떻게, 아, 간 경화입니다. 지금 간이 굉장히 많이 딱딱해져. 이렇게 하면은 간암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 인생의 위기를 만난 거죠. 그때 어떻게 돼? 술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었던 사람이 끊게 되고, 담배를 끊을 수 없었던 사람이 끊게 되고, 그 위기가 그에게 뭐가 되니? 여러분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98년도에 우리나라가 IMF라고는 큰 그런 어떤 경제적 위기를 겪었죠. 그때 국가적으로 위기였고 수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도산한 기업이 얼마나 많고 우리나라에 그런 어떤 길거리 노숙자란 게 없었는데 서울역이나 이런 데 지하도에 얼마나 많은 그때 노숙자들이 생겨났습니까? 회사가 망해서 출근해 갈 회사가 없는데 직장에서 내 회사가 망했다 갈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배회하며 또 돌아다니며 서울역 지하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굉장히 국가적으로 고통스러웠어요.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IMF를 통해서 이제 이 금융을 지원받고 외화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 그런 어떤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했고 많은 기업들이 그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엄청난 그런 희생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했어요. 내 혈육과 같은 그런 직원들을 내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런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인생을 전부 쏟아부었는데 거기서 그런 회사가 망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둬야 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 이런 우리가 그 IMF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더 튼튼해지고 그 IMF를 겪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냈던 위기를 극복해냈던 기업들은 어때요? 오늘날 더 건실한 회사가 되고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크게 사업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나오미가 모압 땅에 이민 가서 큰 인생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잘못된 자리에서 과감하게 다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던 둘째 아들이 그 위기 속에서 끊어야 될 걸 끊어버리고 버려야 될 걸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그 위기가 그에게 회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위기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신앙, 건강을 새롭게 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재작년에 제가 건강에 정말 그야말로 큰 위기를 만났어요. 저는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2022년 1월 31일인가 그날 제가
2월 첫 주인가 1월 30일 그때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일어나질 못하고 5m도 제가 못 걸었어요. 방 밖에를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밝고 이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줄만 알았는데 그 제가 그런 일이 제게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도 잘 못하겠어요. 왜? 고통이 뭐 초단위로 오니까 이 고통이 그냥 주여 주여 이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주님 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나와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만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 진짜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더니 제가 이제 이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성 목회라는 목사님들이 안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단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 저도 이제 98년 성령 받고 나서 막 새벽 5시까지 6시까지 기도해 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어떤 제가 책을 읽었어요. 치유사역의 거장들은 거기 보니까 기독교 역사에 큰 능력을 맡은 그런 종들이 다 단명했어. 근데 그분이 분석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분이 교훈을 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끝난다. 이 육체는 우리의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인데 그릇이 깨져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그래 내가 이제 건강을 돌봐야 그때부터 좀 이제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운동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였죠. 일주일에 한 며칠씩 걷기만. 그런데 제가 이제 재작년에 쓰러졌잖아요. 쓰러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 한 달이 지나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 집사님이 와서 저 주사를 놔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 몇 걸음 떼게 됐어요. 한 달 지나서 여기 나와서 이 주차장을 돌랐는데 한 10m도 못 가겠어요. 첫날 나와서 쉬었다가 좀 가고 쉬었다 좀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이 주차장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 주차장 한 바퀴를 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이제 그때 보니까 가서 당뇨가 뭐냐면 586. 제가 보니까 당화 수치가 12.8. 뭐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거는 뭐 몸무게가 11kg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달 지났다 여러분 여기 강단에 올라오니까 그때 진통제를 먹고 왔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딱 댔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목소리도 달라.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성도님들은 울었죠. 그때 너무 제가 이제 살이 빠지고 초췌해가지고 오니까. 근데 제가 이제 크나큰 건강의 위기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돼? 많은 걸 제가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말해줘서 제가 헬스장에 가서 4월 26일 날 22년 4월 26일 날 등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헬스를 이제 일주일에 한 때로는 뭐 어쩔 땐 4일 어쩔 땐 5일 또 많이 할 때는 제가 6일도 하고 이렇게 주일날은 이제 안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더 건강해지고 이제 음식도 좀 더 가려먹고 지금도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는 혼나거든요. 아니 다 먹고 싶은 거 이제 저는 원래 그랬거든요. 아니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야지 인생을 얼마나 산다고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면 풀만 먹고 살면 뭔 재미로 사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건강에 대한 이거 위기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는 대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제 나이에 비해서 제 또래에 비해서 저만큼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제가 가면은 제가 피부도 어떤 하나님 은혜로 좋지만은 건강해져가지고 근데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 위기를 기회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그래서 음식도 이제 절제하고 제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막 이렇게 나가서 새로 오신 분들 많으니까 식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면은 음식을 거기서는 많이 먹어요.
이게 너무 땅이니까 그걸 절제를 못해요. 근데 집에서는 제가 정말 적게 먹거든요. 저희 집사람보다 더 적게 먹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새롭게 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더 견실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더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걸 새롭게 할 기회로 삼으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더 좋아질 거예요. 인간관계도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떤 기회로 삼아야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신앙의 성장할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졌어도 어려움이 없으면 사실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안일한 신앙생활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맞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로 달려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마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건데, 위기가 우리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신앙을 성장시킬 기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겪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칼부림도 나고 막 어마어마한 가정의 위기가 있었죠. 또 신앙적으로도 막 위기,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교만해가지고. 또 여러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생사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서 얼마나 이런 어떤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위기는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위기 가운데서 한숨 쉬고 눈물 짓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를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어떤 기회로 삼을 때 그 위기가 나에게 축복이 되냐면은,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로 삼으면은 위기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변화되는 건 쉽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성장해도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집장가 보내는 그런 일, 중매를 많이 하는데, 또 사람 이렇게 할 때 믿음만 보고 하지 말아라 그래요. 뭐가 중요하냐? 성품이 중요하다. 왜? 믿음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성품이란 것은 굉장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옛날 믿기 전에 꼬라지가, 진짜 이상한 꼬라지였던 사람은 예수 믿어도 꼬라지가 좀 그래요. 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근데 사람이 어느 때 변화되냐? 예수 믿을 때 좀 변화되고 성령 받으면 변화되죠. 근데 더 크게 변화될 때가 언제? 위기를 만나서 깨질 때. 위기를 만나서 바싹 깨지면은 여러분 변화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어때? 믿음 좋은 사람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머리, 자기의 꾀, 이런 인본주의, 세상 방법 이런 걸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무것도 이런 자기의 꾀나 수단이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얍복강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나, 분이엘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고 바싹 깨져가지고 야곱이 뭐로 변화됐어요? 이스라엘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로 여러분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위기는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도 아유 하나님 빨리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병 고쳐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서 말씀으로 깨어지면 제일 좋은 건데,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어때요? 질병의 방망이, 환란의 방망이, 문제의 방망이 이런 걸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를 야곱을 탁 하나님이 깨뜨려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걸 깨뜨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요, 위기가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겪고 난 사람들을 보면 돼요. 전에 그렇게 싸놨고 막 갈갈했던 사람이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깨졌어, 깨졌어. 깨지니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아, 방망이로 맞아가지고 깨지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저도 성질이 개떡 같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잘 알아요. 제가 한번 목소리 딱 높여지면요, 그러기 전에는 뭐 당신이 어쩌죠 막 이럽니다. 저한테,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라 맞짱 뜰라고 해요. 아, 뭐 자기하고 나하고 친구잖아 막 이래요. 아니 저는 생일이 7월 22일이고 자기는 9월 5일이니까 하루볕이 어딘데. 제가 아니 뭐 이건 막 저한테 맞먹으려고 한다고 제가 그래요. 그래도 뭐 친구잖아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뭐요? 딱 이러면 있잖아요, 쫄아요. 왜? 제가 성질이 한번 폭발하면은 어쩐다는 걸 아니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상당히 좀 꼬라지가 있었어요, 진짜.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깨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막 그 환란의 방망이 이런 것으로 보다도 제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모님이, 맨날 이제 미국의 그 어떤 교회 사모님인데 남편 탓에, 자녀들 탓에, 뭔 탓에, 맨날 이런 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딱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네가 변화되라 그런 거예요. 아니 맨날 저 남편 좀 변화시켜주세요, 목사가 저래갖고 되겠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자녀들 막 이렇게 불평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뭐라고, 네가 변화되라고. 그래서 이제 깨닫고 이분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켜, 자녀들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켜,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이 나를 변화시키소서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은 거예요. 아, 그걸 보고 어때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어때요? 모르겠어요. 굉장히 한 20년 정도 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나를 깨뜨려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날마다 했어요. 그랬더니 언제부터 제가 조금 변화된 것 같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지금도 꼬라지는 속에 있겠죠. 그런데 조금 변화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 좀 제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무슨 기회로 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구해가지고 이제 탈출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탁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다 추격이 와요. 아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니까 어떻게 돼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막 보니까 어때, 뒤에서 확 애굽의 그 병거 600선 막 그 말이 끄는 그 병거가 막 먼지를 겨 달려오고 막 기병대가 막 달려오고 창군과 칼을 든 사람들, 활을 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 하면서 막 함성을 지르고 달려온다고 보니까 먼지가 막 있는데, 근데 앞에는 홍해바, 뒤에는 애굽의 군대. 어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생일대 최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모세가 막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다 여기서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위기를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아멘.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계속,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백성에게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라고 이 위기를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 위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한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의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물을 나타내시고 애굽 군대를 그 물속에다 수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누구에게 뭘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와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하고 했습니까? 어리석어서 멍청해서 다니엘은 최고의 지성과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그런 모든 애굽 그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도 뛰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미련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위기를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될 것이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와서 말합니다. 새벽에 가지고 너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뭐라 합니까?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나를 해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을 끌어내라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몸에 어디 상한 곳이 한 것도 없어요.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조서를 씁니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형에 처하고 그 온 집을 다 몰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와서 다 그들과 처자식을 다 움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온 페르시아 제국의 이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만났던 위기, 다니엘이 만났던 위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가 만난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인생 위기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질 기회로 삼으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재정비하고 새롭게 할 기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신앙을 성장할 기회, 내가 깨지고 변화될 기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삼으면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나오미처럼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욥처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여러분에게 더 큰 성공과 더 큰 축복과 그리고 더 놀라운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